스칸다 보급형 트레이닝 제품들이랑 중보급형 제품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. 스칸다 에브리바디 킥패드, 골든글로리 펀칭미트, 패트리어트 펀칭미트, 이건 라이트닝 킥킹패드, 이 무에타이 킥패드죠. 킥패드부터 볼게요. 굉장히 가벼운 제품입니다. 원래 킥패드는 금액이 되게 비싼 편이에요. 근데 이 킥패드는 저렴하게 나온 거.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요. 충분히 패드가 두꺼워서 충격 흡수도 잘 잡아줍니다.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착용하는 부위도 되게 간단해요. 중간에 엘라스틱 밴드가 있어서 굳이 이거를 끝에는 지금 이거 벨크로 조인기로 되어 있는데 그냥 대충 맞춰놓고 이렇게 해도 들어갑니다.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이때만 좀 이걸로 자기 사이즈에 맞게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. 여러 명이 수련하거나 단체 수련할 때 초등부, 중등부까지 이게 초급자용이지 이게 이제 프로 선수들이 쓰는 건 아니에요. 이거 프로 선수들이 갖다 빵빵 너무 세게 때리면 내구성은 일반인 수련자들이 쓰기에는 충분한데 전문 선수들이 쓰는 용도는 아닙니다. 보급형 펀칭 미트입니다. 가죽 제품보다 라이트해요. 가볍고 이 제품은 지금 PU 제품이거든요. 가죽 제품도 그렇고 PU 제품도 그렇고 내구성에 크게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. 펀칭 미트는 아무래도 킥 미트 같은 경우는 발로 차고 약간 거칠게 다뤄지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내구성에 상당히 민감한 제품인데 전문 선수들이나 일반 수련자들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. 가성비 제품이고요. 중저가 펀칭 패드인데요. 패트리어트 펀칭 미트입니다. 이 펀칭 미트랑 좀 다른 점이 커브형이죠. 이거는 예전에 한창 유행하던 마이크로 손 미트, 작은 미트예요. 살짝 커브는 돼 있어요. 여기 보시면 완전 평평한 스타일은 아닙니다. 그리고 이 안에 패드는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쪽 부분, 가장 충격을 많이 받는 부분, 이 부분이 좀 더 두껍죠.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굉장히 컴팩트합니다. 마이크로 파이버 재질로 되어 있고요. 극세사 재질이죠. 전문 선수들이 트레이닝할 수 있게 설계되었는데 가격은 중저가입니다. 라이트닝 킥패드입니다. 에브리바디 킥패드보다는 조금 더 작고 컴팩트해요. 무게는 좀 더 나가고 우리가 가죽 킥미트, 무에타이 킥패드 있죠? 그거와 거의 똑같은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. 후면부에는 이 받는 사람 충격 완화를 위해서 전완근 쪽에 패드가 되어 있고요. 저희가 판매한 지는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이게 지금까지 내구성에 문제가 돼서 뭐 컴플레인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. 지금 이 중급 라인은 전문 선수들이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는 제품들이에요.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벨크로가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제 내부를 조금 보여드리면 안에 패드가 전완근 부분에 패드가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조이는 것도 이 버클 라인 하나가 아니고 이 안에 가죽으로 또 잡아주는 이중 잠금이 되어 있습니다. 이 받는 사람도 굉장히 불편하지 않게 동양인 체형에 좀 맞춘 거예요. 이상으로 지금까지 스칸다 이 보급형 라인이랑 중급 라인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. 보급형은 지금 초보자들, 일반 수련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고 중급형은 선수들이나 초보자 다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저희가 이렇게 구성해 봤는데요. 보급형은 체육관에 처음에 들어온 입문자나 초보 수련자에게 가장 적당한 제품이고요. 이 중급형 같은 경우는 초보자도 수련할 수 있지만 선수들도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끔 충분한 내구성으로 만들어진 체육관에서 단체로 구매하셔도 부담스럽지 않은 제가 굉장히 저희 스칸다에서 많이 나가는 주력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끝!